입시가 정말 독특한 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된다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다른 국제학교들,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라든지 과거 네덜란드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또 미국의 몇개 학교들은 인터뷰는 물론 화상으로 본 적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입학 시험까지 이렇게 본 적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이 사실 토플 성적을 보내라든지 그런 공인 성적으로 이미 해결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터뷰는 뭐 그렇게 화상 통화 정도 개념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우 국제학교 자체가 이게 처음이고 또 사실 오늘 이 라방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이들이 어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라이크 학원 통해서 이 대우국제학교 또는 이런 화상 수업 들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을 놓으실 수 있는 게 시스템이 같습니다. 화상 수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줌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구글에서 하는 구글 미트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희가 마침 구글 미트를 하고 있는데 대우국제학교에서도 그거를 쓰게 되어서 물론 그 미국 같은 미국 계열 학교 같은 경우는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계열 이런 학습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써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 왔고 이게 맞아서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일단 아이들이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에 화상 대화방들을 만들어 보시고 아이들이랑 그걸로 대화해보고 하는 연습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저희가 DIS에 사실 여러 메일을 보냈는데 DIS가 이제 제가 누군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DIS 관련 블로그에 글도 많이 썼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대우국제학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면 라이크학원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질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조언도 얻었고요. 또 저희가 오늘 이걸 올렸었는데 사실 저희가 2월 달에 이 대구시 이제 공무원 자녀 형들 혁신도시 거주자로 이제 수시 전형해서 합격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이제 합격자 소식과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한국국제학교죠. 제주도의 KAS 합격자 소식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에게도 제가 조언을 좀 얻었고, 또그 중에 한분 같은 경우는, 학교와 좀 소통이 저보다는 훨씬 더 좋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 통해서 얻었던 정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게 되었는가. 실제 지금 응시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학년만 사실 상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킨더 같은 경우는 4월 16일, 15일, 16일 수목으로 들어가는 거고 7개의 슬롯이 있었어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7개의 슬롯이 있고 그각 슬롯마다 3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2명이고요. 지금 킨더 같은 경우는 각각 수목의 첫그 슬롯, 9시 슬롯만 자리가 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슬롯당 3명이고, 마지막 슬롯에 한명 빈다면, 하루에 20명이 시험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40명 정도가 치게 될 거고, 보통 자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7자리, 뭐 8자리, 없을 때는 뭐 5자리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경쟁하게 될 겁니다. 그레이드 1 같은 경우가 이제 17일에서 22일, 4일인데, 일일이 다 센다 그러면 이제 84명이 나온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차 있고요. 그래서 그레이드 1이 좀더 치열할 것 같기는 하고, 그레이드 1이 사실 그 DIS가 원래, 1학년을 한번더 늘린다는 소식 때문에 응시가 조금 많았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좀더 오지 않을까. 그리고 DIS를 보내보신 분들 중에서는 킨더보다는 G1이 좋지 않을까. 왜냐면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영어 유치원들 중에서 좋은 곳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킨더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G1은 조금 경쟁이 빡빡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23일부터 이제 G 뭐 2, G3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일에서 27일이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되죠. 이것도 이틀간 보고 지금 20명 정도 전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중고등학생. 근데 지금 그레이드 6도 이제 중학교 쪽에 붙어서 이제 28일에서 29일 마지막 하수에 시험 친다고 알려져 있고요. 제법 많이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7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특히 거의 비어 있고 지금 한 7명 정도. 그리고 24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에 많이 있고 지금 거긴 13명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DIS 응시하시고 편지 받으신 분들은 원래 150명 정도가 응시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 수 확실히 나오고요. 사실 그 하루에 20명씩 거의 계산을 해보면 상당수 한 240인가 280 정도 꽤 많은 숫자가 응시할 수 있는 숫자에 그 정도 들어간 거니까 학교가 의도했던 것보다는 조금 작은 수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하지만 각 개의 학년들, 그리고 늘 DIS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대국제 학교는 킨더, 그레이드 1이 제일 빡빡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 2부터는 사실 나오는 사람이 없으면 응시하는 사람도 그만큼 적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2, 3, 4, 5는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내 학생들은 우리나라도 초 1, 초2 들어가면 상당히 만족하는, 학교 생활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응시하는 학생이 올해도 별로 없고 또 과거에도 사실 2, 3, 4, 5학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아예 자리가 거의 안날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사실 지난해에 이그 웨이팅 걸리신 분들은 이번에 테스트도 좀 저렴하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좀 빡빡할 거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전달해 드리면요. 일단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분 안으로 다 끝나는 건 맞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서둘러서 움직여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이제 리딩 패시지 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독해 지문 보고 질문 받고 그리고 이제 작문도 하고 그다음에 질문도 하고 아주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게 될 텐데 작문 부분이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 중에서 몇 분이 중학생 하시는 어머님들이 몇 분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과거에는 에세이를 쓴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여유로웠고요. 그리고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 부분은 어떻게든 저희가 답변이 올것 같아서 조금 기다렸다가 개별적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겠고요. 맵 테스트가 아닌 시험으로 시험을 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풀맵 테스트의 리딩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맵 테스트가 안못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자체는 사실 맵 테스트를 공부했다면 그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맵 테스트에서 중고생 같은 경우에 특히 레벨이 높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IBT라든지 SAT의 쉬운 지문이라든지 SSAT 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접목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맵 테스트 문제들을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30분 안에 모든 걸 해야 된다면 0C가 나올 확률은 조금 적어요. 그리고 C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평상시에 공부하는 그런 독해 지문들로도 충분히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IBT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또 유학 생각이 있어서 SAT 지문들을 조금 봐왔다든지 하면 특히나 어휘 능력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서 좋을 거고요. 중고생 같은 경우는 긴 지문들에 대해서 상당히 각오를 해두어야 됩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도 긴 지문을 읽어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인터뷰 부분에 있어서는 DIS는 늘 조금 편한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좀 인터뷰다운 빳빳한 질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대국제학교들은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자신의 자소서에 나오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질문들이 거의 다 나오고요. 그거 안에서 이제 뭐 환경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에 대해 질문들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인 조언으로, 인터뷰 조언으로는 이거 드립니다. 어느 학년이든지 간에 이제 부모님들과 이제 일주일 남았죠. 저학년 킨더들은, 그리고 이제 고학년들은 2주 정도 남았지만 지금부터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원서에 나오는 말들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들이 나온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취미가 무엇이냐,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오면 오케스트라나 이런 특별 활동에 참여할 어떤 의사가 있느냐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거기에 어떻게 대답을 했고, 또 이때까지 입상 경력은 어떤 것들을 내가 넣었고, 또 상장 같은 거 이제 사본으로 이제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상장들은 어떤 걸 넣었고 아이가 그러한 것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내가 이런 상을 받았는데, 네가 이런 상을 받았는데 그때 어떻게 준비했니? 무엇을 했니? 또 그때 상황이 달랐다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에 능숙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 번역과 공증과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의외로 아이들이 그 원서를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아이들로 하여금 원서를 쓰게 하시고 교정을 거쳐서 제출하게 하셨던 부모님들은 아이가 그 기본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정확한 원서를 이제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쉬운 거는 지금 학교 그 응시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이제 원서를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제출하고 이제 나에게 자료가 없다 하신다면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서 어휘나 이런 부분들이 틀린 건 괜찮아요. 그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킨더 그레이드 1 이런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킨더나 그레이드 1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아이들이 자기 자소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무슨 모담이 미술 대회를 나갔다든지, 또 무슨 동요 경연 대회를 나갔다든지, 발레 대회를 나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실었고 이제 넣어서 제출을 했고 그 내용에서 네가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부각을 시켜주는 게 좋다 라는 내용을 꼭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중고생들은 조금 멋쩍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는 게 분명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유치부 뭐 그레이드 1, 2 이런 어린 학생들, 또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소개 녹화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정말 정말 꿀팁이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리면 영상에다가 말하는 거에 상당히 어색하거든요. 화상 수업을 처음 해보면 아이들이 어디에다가 눈을 줘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한 서너 번 하기 시작하면 마침내 아 여기 카메라가 있고 이게 선생님의 눈이구나, 이곳을 통해서 선생님이 나를 보는구나 라는 걸 알고 종이나 뭐 자기가 숙제한 게 있으면 그걸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화상 카메라를 보고 대답하고 또 화상 카메라를 보고 자기 소개를 하는 거. 자기 소개할 때 내용들은 이제 원서에 실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 소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1분 스피치를 연습한다든지 아니면 거기까지 좀 힘들면 엄마가 옆에서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초반에 이걸 다 영어로 하기 힘들다, 한국말로도 일단 아이한테 먼저 뭐 했어요? 대답하고, 또 뭐 했어요? 대답하고, 그걸 다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랑 같이 보세요. 어차피 아이가 유치원이나 뭐 저학년 다니는 그런 아이 또래의 나이면 자기 영상 보는 거 되게 좋아할 거예요. 남자든 여학생이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면접과 합격했던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독특한 아이가 면접에서는 아무래도 각광을 받습니다. 근데 화상에서 어떻게 독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아이 컨택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했던 얘기로 잠깐 돌아가게 되면 인강을 요즘 많이 하시죠. 화상 수업 많이 하시죠. 근데 실시간으로 화상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 눈빛이 화면이나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실에 지금 누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이 가상 교실에. 그리고 자기 읽는 것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화상으로 인터뷰를 한다면 화면에 있는 사람의 눈이 나를 본다고 생각하지 카메라가 나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카메라에다 대고 정확하게 자기의 의사나 자신의 독특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저희 학원을 통해서 수업받는 이 면접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정말 캐릭터가 뚜렷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매력을 발산하면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싶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특별한 부분들을 잘 알잖아요. 그럼 그러한 부분들도 아이가 잘 도드라질 수 있도록 카메라로 면접 주고받기 연습, 한글이든 영어든, 그리고 영어로 가능하면 자기 소개하기. 사실 그레이드 1 정도로 테스트를 치게 되면 자소서에 있는 어느 정도의 말들은 읽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다면 원어민 선생님한테 그런 거 읽어달라 해서 그 읽는 것들을 이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다든지 해서 아이가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뭐 초등 고학년도 마찬가지고요. 자소서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잘 얘기할 수 있는 게 좋겠고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질문들도 나왔던 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방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차피 학원 관련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저희 학원과 관련된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최근 이제 DIS 몇년 동안에 이제 입시 질문들이 무엇이 나왔는지 저희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기록해 둔 것들이 있거든요. 학원 블로그에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걸 닫아두었고요. 저희가 요거를 월요일 날 되면 열어서 본인들한테 조금 공개해 드리고 또 카카오톡 통해서 사본으로 드리기도 할 겁니다. 또한 가지, 그 질문들의 대다수는 사실 퀴즐렛이라는 저희 학원에서 활용하는 단어 사이트가 있어요. 그 단어 사이트에 이제 질문과 이제 뭐 모범 답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질문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링크와 비번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관련 학원에 지금 등원하시는 그런 아이들 어머님들에게 저희가 전달 드릴 거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면접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그런 얘기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조언 드리는 거, 화상으로 녹화해서 자기 모습 보는 거, 그리고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연습하는 거, 듣는 거, 또 아이한테 조금 코멘트 해주는 거, 이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집에 엄마 아빠 있으면 지금부터 화상 전화하는 거 조금 익숙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기기로 화상을 할 거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노트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구글 미트라는 화상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독해 지문을 읽는다든지 문제를 풀린다든지 할때 화면 공유라는 기능을 쓰게 될 거예요. 화면 공유라는 거는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의 바탕 화면이 이제 화면에 뜨는 건데요. 기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잘안 보입니다. 그리고 기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아이가 집중력도 떨어져요. 화상 수업이나 어른들 마음에는 화상 수업이나 화상 수업과 이 면접이 상당히 다른 거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화면이 큰 기기로 이걸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담으로 저희 학원에 지금 화상 수업 같은 경우도 이 화면이 작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더라 하시는 어머님들 중에서는 노트북 컴퓨터를 집에 벽걸이 칩에다 연결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집에 선으로 연결되는 화상 카메라가 있고 또 노트북도 있는 경우에 그렇게 연결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에 있는 큰 TV에다가 그 위에 화상 카메라 갖다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많겠습니다만은 좀 조언을 드리자면 화면이 크면 클수록 면접의 편안함도 이거는 고학년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점수를 받는 부분, 이제 리딩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드릴 텐데요. 아까 화면 공유 얘기를 하다가 나왔는데 구글 미트에서 화면 공유를 한다는 것은 학생이 어떤 지문을 읽고 답을 골라서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시험 제공자, 그러니까 화면 공유자가 문제를 보여주고 거기다가 클릭을 대신해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곤란할 거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제어하는, 학생이 제어하는 화면에서는 지문을 왔다 갔다 하고 또 보기도 쉽게 보고 두드려보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학년인 경우에도 내가 보고 그 안에서 또 짧은 시간 안에서 정확하게 읽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생이나 이제 1학년들도 이제 킨더나 1학년에 응시하는 학생들도 자기가 보는 내용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답을 찾는지 그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편지에 쓰여 있지요. 사실 그레이드 1이나 킨더 같은 경우는 거의 파닉스나 짧은 지문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 킨더 같은 경우는 사실 맵 테스트에 나오는 유형의 문제대로 파닉스 위주의 문제들 보고 그거 이외에 뭐 ABC 오더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제들 연습을 잘 해두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킨더는 그렇게까지 높은 영어 수준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용적인 영어 구사 능력 또는 영어의 기반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볼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중요시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2015년생 같으면 영어로 어느 정도 유창하게 보고 쓰고 이제 단어 읽어낼 수 있으면 돼요. 쓰기를 한다라도 이때까지 단어 쓰기 정도였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레이드 1인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부모님들께서도 인터넷 검색하셔서 그레이드 1 리딩 이라고 영어로 검색해 보시면 구글 이런 데에 이제 리딩 패시지들이 리딩 지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7학년, 8학년에 응시하시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이드 8이나 그레이드 9이 9 리딩이라고 검색하셔서 이제 어떤 지문들이 뜨는지 그런 걸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쉽다 싶으면 한 학년 위까지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드 1이면 그레이드 2까지 보셔도 됩니다. 너무 멀리까지 가는 거는 과하기만 하고 불필요한 일이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실제 중학생 정도 되게 되면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 높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학교는 늘 자리가 있어요. 근데 대구 이제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없는 자리를 가지고 비집고 이제 싸우는 거니까 사실 경쟁하는 거니까 싸우다 보다 성적을 높이 받을 수 있는 게 월등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지문들 잘 읽는 능력을 길러놓는 게 맞고요. 다시 이제 낮은 학년으로 돌아가서 1학년들인 경우에는 그레이드 1 리딩을 이제 봤으면 교과서 위주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주말에 시간이 되시고 그럴 의향이 있으신다면 그 미국 교과서 파는 그런 서점에 가셔서 그러니까 해외 교재들 파는 서점 가셔서 1학년 교과서나 2학년 교과서에 있는 그런 지문들을 아이가 읽어보도록 사실 구글 검색하면 그 PDF 파일로, 문서 파일로 어느 정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이제 거기 있는 내용으로, 너 이거 읽을 수 있겠어? 또 이거 내용이 뭐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레이드 1 하실 때는 특히 중요한 게 디테일 보기예요. 그리고 물론 이거는 어느 학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동물에 대한 지문이 있고, 그 동물의 특성들을 또렷하게, 나열하게 나온다면, 그, 특성들이 무엇인지 아이가 읽고 지문 받았을 때, 다 대답할 수 있는 게 특히 중요해요. 고학년이랑 저학년이랑, 그러니까 그레이드 1, 뭐 2랑, 그 다음에 그레이드 6, 7, 8, 뭐 이렇게 그 위에 그레이드랑 뭐가 다르냐면, 위 그레이드는 이제, 말의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또는 추론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들어가야 되고, 어휘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레이드 1, 뭐 그레이드 2 이런 경우에는, 뭐 킨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추론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다 팩트 기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니? 사실 주제가 뭐니도 잘안 나와요. 어디 가고 있니? 또 누가 무엇을 먹었니? 누가 무엇을 샀니? 누가 무슨 색깔 입었니? 이런 팩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은 내용에 대해서 팩트들을 잘볼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자기가 질문 받으면 대답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여러 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 내어서 읽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소리 내어서 읽는 거에 너무 몰두해서 자기가 읽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잘 짚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소리 내어서 잘 읽고 떠듬떠듬 안 하려고 읽다 보면 정작 읽은 내용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잘 관찰해 보시면 읽고 나서
답 찾는데 다시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아이들한테 특히 7살, 8살 아이들에게는 소리내어 읽기랑 그 다음에 읽어서 이해하기랑은 조금 두 가지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화면에서 이제 읽기를 한다든지 말하기를 한다든지 할 때 또렷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오늘 사실 몇 명의 학생들을 인터뷰 연습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어린 학생들일수록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원서에 썼던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요. 묘사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이 무슨 맛이고 또 어디에서 구할 수 있고 어떻게 누구랑 먹고 누구랑 즐기고 뭐 with whom do you enjoy that with 뭐 이런 얘기 나오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장문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대비하시면 좋겠어요. 단편적인 예로 아마 지금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름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베스킨 라빈스 가면 레인보우 샤베트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알록달록한 아이스크림. 근데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는 과일 맛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각계의 과일 맛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맛이야? 사과 맛. 이거 무슨 맛이야? 레몬 맛. 이거 무슨 맛이야? 뭐 딸기 맛.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과일 맛 있죠? 시큼하고 이 여러 가지 뭐 프루트 펀치 맛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묘사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너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해? 뭐 레인보우 샤벳 또는 뭐 레인보우 아이스크림? 그러면 그거는 무슨 맛이야? 어떤 맛이야? 그러면 차라리 귀엽게 oh, it tastes like rainbow 이러면 되는데 그런 임기응변이 어린아이들한테는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거, 너 무슨 노래 좋아해? 그 노래 어디에서 들어봤어? 무슨 책 좋아해? 어떤 거 읽었어? 거기 캐릭터는 누구야? 주인공은 누구야? 그런 말들을 본인께서도 한번 이야기하면서 지나가주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학년인 경우에 어떤 봉사활동 했던 거, 어떤 상 받았던 거, 그러면 너는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길러나갈 것이니? 라고 얘기했을 때 유창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년에 맞는 몇 가지 지금 준비법들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과 연습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부모님께서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제 자기소개 영상이나 또 질문 대답했던 거를 녹화를 하셨으면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에게 꼭 보여주셔서 내가 아이랑 이런 액티비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거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또 그걸 보고 이제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아 얘가 지금 문법이 틀리고 있는데 이제 못 보셨다든지 또는 어휘 선택이 적절치 못했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찝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국제학교에서 맵 테스트를 치는 학교들은 또는 맵 테스트의 기준이라는 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다루는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세, 6세 정도만 되어도 제법 빌밥이 많은 빽빽한 동화책 아이들이 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의 영어 동화책도 읽기를 마땅히 기대해 보는 거예요. 맵 테스트를 치고 그걸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이 오니까. 대우국제학교가 사실 제가 오늘 이런 나방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자료들을 보다가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외국인 수가 사실 많이 줄기는 했어요. 2015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한 70명, 뭐 60명 수준인데요. 300명 학교에. 그래도 제법 있는 숫자니까 유지는 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면접할 때 어떤 얘기를 하고 단어 선택에 있어서 어떤 단어를 고르고 문법에 대한 부분들 정확해야 됩니다. 그레이드 1은 특히나 이제 시제라든지 또 이제 단수 복수형 이런 부분들 말하기에서 캐치를 합니다. 킨더는 미국 아이들도 그 나이 또래 실수를 해요. 그래서 어지간히 독특한 단어가 아니면 뭐 캡터스, 캡타이, 뭐 펑거스, 펑가이 이런 거 아니면 안 잡아내니까 그 실수를 안 할 테니까 그 아이들 그레이드 1 같은 경우에 말할 때 녹화하시고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는 거 상당히 조언 드립니다. 그리고 큰 아이들도 그레이드 6, 7, 8 뭐 그 이상의 아이들 부모님께서도 자기소개 한 번 정도는 또는 그 자소서를 바탕으로 니 소개하는 걸 한번 찍어보렴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이니까
자소서인 내용들 선생님에게 꼭 전달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선생님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냥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춤추는 거 좋아해요, 글 쓰는 거 좋아해요, 뭐 해리포터 시리즈 좋아했어요, 뭐 미술 대회 이긴 적, 뭐상탄적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몇 년도에 어떤 상, 뭐 그게 수채화였는지, 또 아이가 뭐 무용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어떤 노래를 했던 건지, 학교에서 뭐 치어리더라든지 또 과학실험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그런 거를 얘기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지금 지도한 학생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코딩이라든지 이쪽에 아이가 관심이 있고 그러한 분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다 하면 코딩 관련자는 누구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과 미리 논의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 30분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서 이 정도가 되겠고요. 제 카톡이나 또이 인스타를 통해서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다이렉트 메시지 DM 보내주시면 되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 특히 이런 부분들이 난 지금 좀 궁금하다 하신다면 그런 부분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가 입시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입시가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합격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아이들 학교 가기 전까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과의 어떤 뭐 승패를 떠나서 합격과 불합격을 떠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놀랄 정도로 많이 늘었고요. 또 막바지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다면 아이들도 좀더 진지함이 생길 겁니다. 마지막 조언 드리겠습니다. 시험 당일 이야기예요. 시험 당일 9시에 잡은 분은 아직까지 저는 저희 관련 학부모님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면접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릴수록 이거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큰 아이들도 워밍업이라는 거는 자소서 보기라든지 또 이런 내용 잘 얘기해, 웃으면서 잘 얘기해, 너답게 얘기해, 카메라 보는 거야, 이런 거꼭 얘기를 해주셔야 아이가 준비가 잘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들은 이게 인터뷰인지 그냥 이때까지 해오던 화상 수업이든지 크게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잘 얘기해 주시고 의젓하게 잘 하렴 그런 얘기. 이제는 그래도 킨더 응시할 정도, 그레이드 1 응시할 정도 되면 말을 알아들을 나이니까 그런 부분도 꼭 얘기해 주시고요. 또 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이 할때 가급적 옆에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쳐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것 드렸고요. 개별적으로 또 제가 찾아뵙고 상담 드리게 될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